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몸이 불편하신 국가 유업자분들의 이동수단인 휠체어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업기관이 합심하여 연내에 시범해 드리도록 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선수권 대회라든지 올림픽 대회를 나가면은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 휠체어를 통해서 장비와 함께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편해질 것 같고 안정성도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연구용 플랫폼인데 상용 플랫폼을 이식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보고 확산하는 게 다음 단계 목표입니다. 올해는 이제 짧게 한 5분 정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로봇 누적을 연구 개발하여 국가유공자 5명에게 시범 공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주 큰 호응을 얻었었고 오늘 자율주행 휠체어 시연회 이후에는 자율주행 휠체어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사용성 테스트, 의료기기 인증 등을 통해서 연내 5명에게 공급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첨단 과학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철구 첨단화에 노력하겠습니다.